안녕하세요. 원포인트 봉제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원포인트는 자, 미싱을 지금 직선받기를 쭉 할 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꼭 이거 제가 이름을 곱다리기, 곱다리기라는 말을 쓰는데 곱다리기가 뭐냐면 공장용으로 고롯이라는 말을 해요. 카라 끝이라든지 뭐 이런 끝부분을 두 겹을 박아서 넘긴 다음에 다릴 때 반듯하게 이렇게 카라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잘 다니는 거를 고롯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롯이가 왠지 일본 말 같아서 곱다리기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곱다. 아, 너 참 곱다. 아, 그래서 이 곱다란 뜻으로 저도 여기를 참 예쁘게 만들기, 곱다리미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곱다리미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하면 잘 곱다려지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포인트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겹을 준비했어요.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네크, 목 부분을 두 겹을 박아서 예쁘게 넘기는 방법과 자, 카라같이 생겨 이런 카라처럼 여기 부분을 박아서 예쁘게 넘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대로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부분, 네크 부분과 카라 부분의 여기 부분을 먼저 박아왔어요. 제가 넘겨서 다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곱다리미를 했어요. 두 겹을 박아서 넘겨서 잘 다렸는데 이렇게 보기에 잘 다려 보이는데 이렇게 제가 두 개를 그냥 일반적으로 박아서 넘기듯이 했어요. 자, 그런데 약간 삐뜰삐뜰되고 다릴 때 어디는 시접이 조금 이렇게 바깥에 나오고 어느 시접은 좀 더 안으로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좀 깊게 들어가 있고 이 시접이 기분 좋게 쫙 빠져야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덜 빠지거나 좀 덜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렇게 예쁘게 다리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처음 초보자들이 다릴 때 여기를 막 이렇게 다 다려도 예쁘게 내가 박은 대로 쫙 나와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포인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늘 원포인트는 뭐냐면 시접 미싱을 때려라. 요것만 아시면 돼요. 두 겹을 박아서 넘길 때는 무조건 시접 미싱을 때려라. 공장 용어로 시다 미싱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용어 쓰지 말고 우리 시접 미싱. 자, 요번에는 제가 반대로 이 두 가지를 시접 미싱을 때려서 곱다리미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놓은 다음에 시접 미싱을 때리는 거예요. 항상. 자, 요 두 겹 중에서 위쪽이 겉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겉이고 이쪽이 아니면 자, 안쪽이다. 안쪽에 시접을 다 이렇게 넘기신 다음에 이렇게 딱 때리신 다음에 지금 요 선 안에서 0.2mm로 스티치를 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0.2mm에서 0.3mm 정도로 자, 저 같은 경우는 요 노르발이랑 여기랑 가운데랑 맞춰서 스티치를 때리는 편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이렇게 자, 요 지금 박은 선과 요 스티치를 저는 가운데도 놓고 있어요.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랑 가운데를 맞추면 0.3m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운데를 맞추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잘 펴줘야 돼요. 포인트는 시접을 다 이쪽 안쪽으로 다 넘겨야지 겉쪽으로 말고 안쪽. 그래서 시접 미싱이라고 제가 칭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펴주세요. 잘 펴서 이렇게 쫙 펴주세요. 자, 이렇게 펴주면 보이시죠? 이렇게 스티치가 시접 쪽으로 시접 스티치가 딱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거치고 이쪽이 아니다 라고 치면 시접을 안쪽으로 다 보내는 거, 겉쪽 말고 안쪽으로 보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 간격과 여기 가운데다 놓고 0.3mm 정도로 이렇게 스티치를 쫙 당겨주시면서 박아주세요. 당기면서 쭉 박아주세요. 자, 박을 수 있는 데까지
박을 수 있는 데까지 시접 미싱을 때려주세요. 자, 더 이상 못 박으면 냅두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손으로만 쓱쓱 문질러 주시고 막 손으로 할 거 없어요. 저절로 시접 미싱을 때리면 저절로 요 곱다리기가 끝나요. 딱 이렇게 놓으시면 끝. 그리고 겉에가 예쁘게 나오고 안에는 스티치가 쫙 보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거랑 비교를 아까 시접 스티치를 안 때린 애랑 비교해 보시면 끝에가 딱 얘는 정확하게 8분의 1로 앞판 뒷판 차이가 8분의 1이 딱 나 있어요. 8분의 1로 앞판과 뒷판이 쫙 차이가 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때린 거는 여기는 8분의 1, 여기는 조금 더 나오고 여기는 덜 나오고 막 삐뚤삐뚤 된 거에 비해서 얘는 정확하게끔 내가 받고 싶은데 그대로 다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카라가 나중에 카라라든지 뭐 이런 거 뽑을 때 무조건 시접 스티치를 때려줄 거야. 자, 이번에는 네크를 시접 스티치 때린 거를 넘겨서 크게 안 다려도 될 정도로 시접 스티치를 때리면 딱 놓으시고 다리미만 지나가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꼭 이 다릴 때, 요 다릴 때 곱 다리기를 할 때는 꼭 요런 나무가 꼭 있어야 돼요. 나무에 이 코팅이 벗겨져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구두솔로 써서 이름을 고르솔이라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코팅되어 있는 걸 싹 빼빠를 벗기신 다음에 꼭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눌러줘야 돼. 그러니까 뜨거운 열을 갑자기 차가운 거로 꾹 눌러주면은 여기가 예쁘게 돼요. 이 곱다리기를 할 때는 무조건 곱다리기를 하실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한번 다리고 꼭 하는 거야. 시접을 다리고 나서도 항상 얘로 잘 안 다려지는 애들도 요 얘를 꾹 누르고만 있으면은 무조건 잘 딱 눌러지듯이 잘 다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고르솔, 구두솔로 잘 활용하셔서 곱다리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곱다리에서 딱 놓으면 와우! 아까 거 처음에 요 시접 스티치를 안 때렸던 애랑 비교해 보시면 자, 약간 시접 안 때린 거는 좀 각도 지는 것 같고 이렇게 반듯하게 안 가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거단폭으로 너무 완벽하게끔 시접 스티치를 때리면 이렇게 곱다리기가 돼요. 너무 예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 곱다리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카라, 뭐 커프스, 안단 뭐든지 박아서 넘긴 다음에는 무조건 시접 스티치를 때려라. 오늘의 원포인트였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박아 넘기는 곳에는 시접 스티치를 때려라. 그래야지만 곱다 할 수 있는 시접 처리가 된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접 스티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원포인트 레슨은 다음 주에 올게요.